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요. 작년 11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네모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자, 이 서비스의 이름 뭘까요? 어려워지네, 슬슬 이제. 자, 이거네, 이거 찾기. 정답? 정답? 예, 뭘까? 내 안에 내 정보 찾기. 내 안에 내 정보 찾기. 아, 맞나 보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정답! 자, 예. 유출된 내 정보 찾기. 오, 대박. 비슷해. 그거 같아, 왠지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, 재밌다. 근데 아, 미치겠다. 그런 느낌이에요. 비슷해요. 자, 일단 두 분 다 뒤에는 맞고 있어요. 내 안에 내 정보 찾기. 유출된 내 정보 찾기. 지금 가에 들어갈 말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. 잘못된 내 정보 찾기. 잘못된. 오월 아니면 이러면 잘못된. 내 신상에 관한 것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. 이렇게 됐다는 거죠. 있어요. 정답! 있어요. 정답! 예. 공개된 내 정보 찾기! 공개! 아니에요. 아, 자, 아니에요. 아, 정답 저 얘기 좀. 이렇게 극적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매번 정답인 것 같아요. 어렵지 않아요. 예, 자, 이게 말이죠. 앞에가 두 글자입니다. 아, 틀림, 틀림. 자,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틀림인데, 정답? 예. 모인 내 정보 잡기? 아니에요. 자,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온라인에 퍼뜨리는 일을 신상 이거라고 하죠. 신상 이거라고 하죠. 형, 정답! 형, 정답! 털린 내 정보 잡기! 털린 내 정보 잡기! 정답입니다! 정말 정답입니다! 대박이야. 와, 털린 내 정보 찾기. 윤영빈 해냅니다. 예. 야, 야,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아, 윤영빈 씨가 네. 지난번에 6단계에 탈락했는데. 야, 해냈습니다. 이번에 해냈습니다. 오늘